예, 김부겸 의원 한동훈 장관과의 공방 말고도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주한 EU 대사가 어제 이재명 대표를 면담했는데 그 이후에 김부겸 의원이 두 사람 간에 있었던 면담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발언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한반도에도 군사적 긴장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항구적이고 또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illegal actions that we see with the missile launches by DPRK, but it is also about climate action. You mentioned it. It's about trade, WTO principles.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보조가 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대변인이니까 대표와 주한 EU 대사의 말을 이후에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어요. EU 대사가 윤석열 정부 북한 도발 대응에 한계 있다고 말했다. 라고 했더니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대사가 내 말이 야당에서 잘못 인용되고 왜곡돼서 유감이다. 이거를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김부겸 대변인은 왜곡 브리핑을 기자들 앞에서 한 셈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정말 외교적 결례입니다. 보통 외교가에서 아, 내 말이 다르게 보도됐다. 다르게 인용됐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밝히는 것도 굉장히 드문 사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거는 결례를 범했기 때문에 반박을 한 것이죠. 저는 이런 태도가 과연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도움이 될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김의겸 의원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조금 믿기가 어렵고 한번 좀 짚어보는 좀 신뢰하기 어려운 분이 돼가지 않은가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의겸 의원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기 이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는 혹시 저런 브리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외교적인 큰 결례를 범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런 일까지는 없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글쎄 이제 이게 단순히 외교 브리핑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논란은 커진 거고 조 의원님 말씀처럼. 근데 이도훈 의원님 네. 결국 오늘 또 김의겸 의원이 글쎄요 김의겸 의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 사과한 것도 뭐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게 논란이 번지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첫째는 우선 파장이 그만큼 컸고 둘째는 그 명백히 잘못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과를 했겠죠. 이유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고 아마 주한 EU 대사는 미일 중러 이른바 4국 대사 다음 또는 그에 버금가게 중요한 그 대사입니다. 지금 EU의 경제 규모는 미국, 중국, 그다음에 EU 그 거의 그러니까 서로 그 세계 체제가 이제 경쟁하는 체제고 안보적으로도 최근에 우리가 그 나토하고 상설 사무국 설치하고 안보 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마치 EU의 대한민국은 그 정쟁을 외교를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처럼 비쳤으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죠.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예. 이 정도 큰 잘못이면은 당연히 물러나야죠. 대변인이 지금 뭐 김의겸 대변인 한 사람만도 아니고 대변인도 한 7분이나 되는데 이제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이 부분 그러니까 마치 EU 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려하는 듯한 브리핑을 했다가 허위 브리핑을 했다가 바로 반박을 당했고 오늘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했는데 김의겸 의원과 관련된 얘기 하나 더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른바 김의겸 의원이 쏘아올린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애초에 첼리스트의 남자친구로 불렸던 그 인물이 본인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도 있고 검토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가 이거를 공익신고자로 받아들일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 신임 부위원장인 김태기 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제가 보기에 그 공익신고자 요건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이제 그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관련 증거를 이제 그 첨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저 남성분은요, 본인이 사귀던 여성분한테 그 녹음한 이걸 이제 전문 증거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이 그 현장을 녹음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여성의 대화 통화를 녹음한 거 현재까지는 그 정도 증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들은 남한테 들은 증거이기 때문에 전문 증거고 따라서 이제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익위에서도 증거를 보완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한 상태고요. 자, 두 번째 법리적으로 이제 100번 양보해서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고 진짜를 하더라도 예. 진짜를 하더라도 이게 그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술 마신 거잖아요. 술 마신 게 과연 공익신고자법에 그 해당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예. 따라서 이제 그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안 되고 그다음에 증거도 못 갖췄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거는 뭐 요건을 못 갖추다 봅니다. 권익위를 두고 청담도 술자리 의혹, 그렇죠?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걸 공익신고자로 받아들일지 말아야 될지가 이상하게 또 정치 공공망으로 번졌습니다.